관악하면 바로 우리 아이소리 관악부라고 하는데 오늘 깍지 윈드 오케스트라와의 이 정기 연주회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이 무대를 꾸미기 위해 달려왔다고 합니다. 혹시 우리 아이소리 관악부와 함께하시기 위해 오신 관객 계시다면 소리 질러! 감사합니다. 친구예요? 아, 네, 고맙습니다. 이렇게 일요일 또 비키를 끊고 이렇게 달려왔어요. 네, 너무 감사해요. 의리가 좋은데요. 네, 혹시 부모님들 계시나요? 아니요! 오늘 관객분들의 거의 한 4할 이상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리면서 그런 만큼 여러분께 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면서 우리 아이소리 한번 모셔볼게요. 무엇이냐? 아이소리 공연 끝나더라도 이 자리 뜨기 있기 없기? 아우, 네. 척하면 척 감사합니다. 끝까지 의리 지켜주시면서 우리 깍지 공연을 다 보시고, 네, 함께 또 풍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아이소리의 곡 소개해드리면요. 벨기에 출신의 작곡가 앙드레 레이네인의 관악 합주곡입니다. 여러분 리플레 보시면서 이 영어 괄호 안에 이 영어는 뭐지? 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. 작곡가의 이름입니다. 네, 에어 포 윈즈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. 아주 평화롭고 또 낭만적인 선율이 인상적인 곡입니다. 섬세한 울림으로 아름다운 정서를 풍부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. 그리고 이어서 화려하고 웅장한 아프리칸 심포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의 제목처럼 아프리카 대자연에서 야생동물들이 힘차게 뛰는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한 곡인데요. 이 곡을 윈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을 했습니다. 아, 우리 깍지 윈드 오케스트라의 안충기 지휘자님께서 또 멋진 이 관악부의 지휘자님으로 변신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주 의상을 또 예, 색다르게 갖춰입고 나오십니다. 제가 이렇게 소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. 네, 다 가려주시겠죠? 네, 그럼 플랜버시가 통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아이소리 관악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여러분들의 환호성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사실 우리 학생들 정말 긴장 많이 했을 거거든요. 네.